네, 이번 총선 얘기 취재 기자와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 총선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22대 총선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구 경북 25개 모든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전통적인 보수 텃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3선 이상 다선 의원을 9명이나 배출했습니다. 특히 대구 수성갑 지역구의 조호영 의원은 6선 고지에, 대구 달서울 윤재욱, 대구 서구 김상훈 당선인은 각각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추경호, 김석기, 이만희, 송원석, 이미자 당선인도 3선 의원이 되면서 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내 입지도 함께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이번 총선 투표율이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대구와 경북은 지난 총선보다도 낮았다고요? 네. 이번 총선 전국 투표율은 67%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오히려 지난 21대 총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투표율은 각각 64%와 65.1%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투표율이 낮았던 건 처음이 아닙니다. TK 지역은 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았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이라 투표율이 낮다고들 하는데, 단순히 텃밭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고 설명하기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독식 지역이지만 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의 철옹성이라 해도 너무 조용한 선거, 뭐 공약 실종, 정책 실종 이런 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이유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잡음이 없는 무음공천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공천 초반에는 현역 의원에 대한 재공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현역 의원의 64%가 다시 공천을 받았는데요. 20대와 21대 총선의 현역 교체율이 60에서 70%대였던 걸 감안하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앙의 이슈가 너무 커서 지역 이슈가 매몰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보통 정권 2년 차 정도면 중간평가라는 말도 쓰곤 했는데요. 이번 선거의 경우엔 평가라는 말은 전혀 없고 심판만 들릴 정도로 현 정권, 그리고 그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기다 공천 막판 국민의힘이 국민추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한 것도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럼 TK 지역만 보면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는데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땐 국민의힘이 참패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의 향후 의정 활동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원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을 넘겼는데, 때문에 국회의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싹쓸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힘 TK 지역에서는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명이나 배출했는데요. 이들의 당내 입지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거대 야당에 막혀 국회 내 입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동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